오늘 말씀 속에서는 그 라반과 야곱이 미스바에 이르러서 함께 그 화해와 또 평화의 계약을 맺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장소를 가리켜서 미스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미스바라고 하는 뜻은 전망대 또는 감찰하다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미스바의 하나님 그렇게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세워보았는데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미스바에 모인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야곱이고 또 한 사람은 라반입니다. 미스바에서 이 야곱과 라반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는 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그런 의미가 바로 미스바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다른 뜻으로 본다고 하면 미스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현장이 미스바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일터가 미스바다. 오늘 우리들이 사람을 만나서 많은 일들을 또 진행하고 우리 옆에 스쳐 지나가게 될 텐데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 곧 미스바다. 그 미스바에 하나님이 볼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라반 같은 사람이 있고 하나는 야곱 같은 사람이 있다. 그럼 미스바에서 이 두 사람은 각기 어떤 행동과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무엇을 시도하고 그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 하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의 관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는 이 미스바에서 라반이 어떤 행동을 취했는가? 삶에 일어나는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야곱과 라반이 지금 겪는 일은 똑같은 일인데 거기에 대해서 라반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행동을 했고 야곱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하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의 관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라반은 첫째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 46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렇게 기록합니다.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취하여 무더기를 이루매 그랬습니다. 라반이 그의 형제와 자녀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는 이곳에서 돌을 모으라. 돌을 모아서 무더기를 쌓으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 고대 근동에 있어서 전쟁 무기 가운데 사람이 만든 칼이 있고 창이 있는가 하면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무기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돌입니다. 그래서 고대에 가면 전쟁할 때 이 돌을 들어서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그것을 투석기라든지 아니면은 다윗이 했던 것처럼 만들어진 기구에다가 그것을 집어넣고 빙빙 돌리다가 상대방을 향해 던지는 것이 돌이었습니다. 돌을 모은다 하는 것은 무기를 모은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가르침,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는데 너희들이 이 땅에서 모으는 것, 그것은 결국 돌무더기 아니냐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에서 금은보화를 모은다고 하여도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 눈에 볼 때 금이고 은이고 보석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돌무더기와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영적 진리가 아니라고 하면 그것은 역시 돌무더기에 불과한 것이다. 근데 이 라반은 그의 삶 전체를 걸쳐서 그가 추구하는 것이 결국 돌무더기를 쌓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가리켜서 라반이 이름을 붙입니다. 이것이 여갈 사하두다라, 돌무더기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52절에 보니까요, 중반절에 라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기 돌 무더기를 쌓아놓았고 너와 이제 얘기를 한다. 내가 이 무더기를 건너가서 내가 너를 해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 하는 것이 라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너도 이 돌 무더기를 건너와서 나를 해하지 말라. 우리 서로 죽이지 말자. 우리 서로 전쟁하지 말자. 그렇게 라반이 얘기를 합니다. 결국 돌 무더기를 쌓아놓고 이 무기들을 보았지. 이제 너도 나를 해하지 말고 나도 너를 죽이지 않겠다. 이 돌 무더기가 그 증거가 되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군비를 축적했으니, 우리가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으니 너는 이 무기를 보고 겁을 먹고 이제 내게 달려들지 말라. 나도 내가 쌓아놓은 그 무기를 보고 너를 해하지 않겠다. 여러분, 90년대 말까지만 해도 전 세계가 군비를 축적하기 위해서 전 세계 국가들이 경쟁적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국도 남한과 북한이 서로 쌓아놓은 군비, 무기를 서로 겨냥하면서 우리가 이만큼 무기가 있으니 너 나를 함부로 보지 말라. 너도 그만큼의 무기가 있으니 내가 너를 섣불리 보지 않겠다. 결국 우리들이 쌓으려고 하는 것이 무기를 쌓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나의 힘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쌓아놓은 것, 내가 모은 것을 결국 내가 힘으로 의지하고 사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오늘 보호 말씀 47절에선 그렇게 얘기합니다.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하두다라 칭하였다. 이 돌무더기를 보고 라반이 기뻐했다.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돌무더기를 보니까 내가 안심이 된다. 이 돌무더기가 나를 지켜줄 것을 생각하니 그것이 내게 힘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웃을 수 있고 이것 때문에 내가 행복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그것을 바라보고 웃음 짓고 행복해하는 사람이 결국 라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라반의 모습과 우리를 비교해 보면서 혹시 우리들에게도 이런 라반의 모습이 담겨 있는 것은 아닌가? 지금 내가 쌓고 있는 것이 혹시 이 땅에서 잠시 있다 사라져버리는 돌 무더기를 쌓기 위해서 끊임없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보화를 우리의 심령과 우리 가정에 쌓아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진정 웃고 우는 이유가 우리가 쌓아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내가 웃는 이유가 되고 하나님이 오늘 내 마음속에서 나의 애통하는 그 기준이 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애통해야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라반의 모습과 함께 하나님은 변화된 야곱의 모습을 주목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야곱 역시 라반처럼 모으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딸을 위해서, 양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받다 말함에서 어느덧 그는 욕심의 지배를 받고 모으는 것에 지배를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보는 것이 바뀌게 되면서 그는 삶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웃고 우는 이유가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있다는 것을 야곱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몇 가지 단어로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먼저 야곱의 모습 가운데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시는 모습은 45절에 담겨 있습니다.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랬습니다. 모으는 것은 똑같았습니다. 라반도 돌을 모으고 결국 이 야곱도 돌을 모은 것이죠. 그러나 그 모은 돌로 야곱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단을 쌓는 재료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사람, 그것이 오늘 변화된 야곱의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난 그 자리에서 그 재료로 하나님을 향해 단을 쌓는 것,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이든지 그곳으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야곱도 그곳에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라반은 돌무더기라 이름을 지었는데 똑같은 의미의 그 장소에서 야곱은 그곳을 갈르엣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뜻이 증거라는 뜻입니다. 똑같은 돌무더기, 돌기둥을 세웠는데 라반은 그것을 보면서 무기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나의 힘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야곱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증거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증거가 되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난 표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증거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증명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54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그랬습니다. 모으는 삶에서 이제 야곱의 변화된 삶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있는 것을 가지고 형제들을 모아 떡을 나누어주고 함께 친교하고 교제하고 사랑의 교제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섬기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새로운 관점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언제나 어디에서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기둥을 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세상 것이 내게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며 하나님이 나의 증거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간증이며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된다는 고백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인생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곧 미스바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때 우리들이 하는 삶은 때로는 라반처럼 행동할 수도 있고 때로는 야곱의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관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신앙적 깊이가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고 우리는 결코 라반 같은 선택이 아니라 야곱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단을 쌓고 우리의 삶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알고 그것을 통하여 함께 이 땅에서 떡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조금 더 알레고리칼한 영적인 해석을 한다고 하면 야곱은 이제 떡을 나누는 삶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떡은 곧 예수님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세상의 떡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을 나누면서 사는 것이 바로 복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나누어주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서 말 그대로 우리가 가는 것이 갈르엣이 되고 증거의 삶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떡을 나누며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미스바에서 이루어진 라반과 야곱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 앞에 라반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 야곱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조명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미스바임을 깨달아 오늘도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변화된 야곱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삶을 게을리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의 단을 쌓게 하시고 예배의 단을 쌓게 하시고 헌신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있는 곳에서 떡을 나누는 삶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과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나누는 삶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전파되게 하시며 하늘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혹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들이 모으는 것이 세상에서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돌무더기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으는 것이 혹시 무기가 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웃고 우는 이유가 우리가 잠시 사라져버릴 그것이 우리의 삶에 웃고 우는 이유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의 힘이 되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은사와 신령한 만나로 충만케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가 넘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생업의 터전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맡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